뭐야, 상금이. 자, 지난번에 뼈의 해안을 하다가 개같이 멸망을 무려 네 번이나 했습니다. 패배 횟수가 네 번. 자, 시작해 볼까요? 아, 자막도 안 나오는데 따라 부를 뻔. 아는 척 할 뻔. 아니야, 아는 척 하면 불편하잖아. 아이, 그 어떻게 그 잘 모르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요. 그 저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을 잠깐 했네요. 네. 불편해 주세요. 불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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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킥. 아, 로드킥 기가 막히고요. 로드킬 하면 경험치는 안 들어오죠? 경험치는 안 들어오고 그 만약 킬겟 볼드 같은 거 있으면은 볼드는 들어옵니다. 오는 들어온다. 그다음에 오늘은 솔직히 그때 너무 설렁설렁 해가지고 망했던 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한 번에 깨버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좀 여러분들한테 재밌으라고 이렇게 좀 루즈하게 했던 거 반성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조금 그 서운하셨죠? 아, 이 형이 캠페인에 이렇게 못하는 거 좀 솔직히 좀 그래. 왜냐? 나는 빨리 폭풍고시 보고 싶은데 이 형 왜 또 자꾸 이러는가 싶어. 이런 생각 하셨을 거니까 오늘 아주 기깔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아니,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가 아닙니다. 대충의 목격은 뭐든 아니야, 이거 빨리 무조건 깨지. 아, 못 깰 수가 없다. 아니, 못 깰 수도 있다. 정정하겠습니다. 못 깰 수도 있다. 아, 잠깐 좀 말해놓고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네, 못 깰 수도 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 이 재해를 맞이할 수가 있나?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깬다에 내 부계정 10만 포인트 걸어놨습니다. 어? 아니, 야 친구야, 같이 깬다에 걸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와가 아니라 못 깬다에 걸어야지. 깬다에 같이 걸면 어떡해. 어? 아니, 뭐 하세요? 깬다에 같이 걸면 어떡해? 아, 어서 오세요. 이번 판 진심 모드입니다. 진심 모드. 그게 니 웃기다고요? 어, 내 닉네임 봤어? 그게 맞지? 어떻게 맞지? 내 부계정 닉네임을? 한계치 버렸다고? 아, 진실을 숨겨야 되는 건데. 최고로 많이 건 사람은 닉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깬다 해다가 그거보다 많이 건 사람 없을 텐데. 깬다가 역배라고요? 깬다가 역배라고? 어래?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10만을 걸었는데 역배라고요? 야, 무슨 소리야 그게? 10만을 태웠습니다 거기다가. 10만. 에? 2만 3만도 아니고 10만이라고요? 아,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너희들한테? 기다려보세요. 1번 판에 깨버리고 못 깬다에 22만을 태우는 곳이 있다고.
서운하네. 좀 서운하네. 서운하고 그러네 좀. 진짜 서운하네 좀. 아니 그럴 줄은 몰랐지. You are gonna pay me for this, right? Are you sure? 아, 기다려보세요. What? Okay. 아직도 뭐 깨면 되지만요. 깰 수 있어? Our horses are in danger. Oh, your horses. Gotcha. Whatever you say, as long as you pay me. 일단 기다려보세요. 지금 제가 먼저 이거를 좀 살려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이번 판에 일단 무난하게 클리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군요. 왜냐? 내 부계정의 포인트는 저게 전부거든 이제. 다 썼어. 다 썼다. 자, 설마 방금 전에 그거 보고 방금 전에 그거 보고 살짝 지금 설레신 분은 없겠죠? 방금 전에 이거 조그만 거 보고 설마 이런 사람 없겠죠? 너무 저 정도에 털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설레셨으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아닙니다 그거. 그거 아니에요. What? Are you sure? You call back. 그래 이거 쉽지가 않다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폭풍곶 도착 10,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폭풍곶까지 한번 가볼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폭풍곶까지 가야겠다. 최소 폭풍곶이야 오늘. 아이고 베릉님도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 빼니까 안 긁은 복권이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긁은 복권? 살을 뺐는데 아직 안 긁은 복권이면은 뭐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가 안 돼. 아직 더 빼라. 더 빼라. 야! 야 이 자식아! 야! 뭐야?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요 올림이었네. 야 뭔가 이상한데. 자 사근사근 가봅시다. 사근사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뭐지? 잠시만요. 뭐가 잘리네 아래가. 높이를 이렇게 좀 되지? 짠 됐습니다. 어흠. 1티에 깨면 못 받는다고요? 아, 야 폭풍곶이야. 폭풍곶을 1티 어떻게 깨냐? 폭풍곶을 잠깐만 저거 뭔가 잘못 적으신 거 아닐까? 1 2트 내로 클리어 아닐까? 반대인데? 아니가 위로금이야? 뭐야 저거? 뭐야? 잠시만요. 미션이 세 개야. 미션이 세 개야. 뭐야? 3중 미션. 오! 뭐야? 상금이 10만 원이야. 아니. 폭풍곶 원특클 상금 10만원이라고? 내일 차비 벌러 간다. 내일 안양 올라가는 차비 벌러 갑니다.
차비 차비 벌어요 차비. 아 무슨 소리예요? 오늘 내로 당연히 도착해야죠. 씨. 내일 서울 올라가는 차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안전 또 안전 그리고 완뜨클 완뜨클. 야 무슨 소리야 이거 깨지 당연히 깨지. 야 씨 니 애들아 니들 왜 이렇게 요즘 나한테 그 믿음감과 신뢰감이 떨어지니 얘들아. 그거 아니야. 좀만 믿어주지 않을래? 요즘 살짝 서운하려고 그래. 살짝 서운. 칭치만. 아니, 칭치만이라뇨. 저기 선생님, 뭐가 킹치만이에요? 자, 안전구역 올라가고 그 다음에 14일 전에 발리스타 라인도 올라가야 되거든. 발리스타 라인 올라가시면 자, 오늘 컨디션 어때? 아이 돼지 아이 돼지 오늘 컨디션 어때? 오늘 컨디션의 상태 얘기해봐. 컨디션의 아이 오케이? 오케이 better be good. I'm okay. Yeah. Roger that. You order, you pay. Roger that. 야, 좀비 한 마리라도 로드킬 좀 해 봐. 한 마리도 못 했고. What's up? Any infected around? 자. 근데 지금 살짝 좀 느낌이 쎄하긴 하네요. 아 완치는 아니고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14일까지 자 여기 위에서 관리 끝났고 이제 아래 레인저로 밀고 올라가자고. 그 다음에 집은 좀 꾸준히 올라가줘야 되고 인컴이 좀 중요하긴 해가지고 우측 공간도 빨리 밀고 내려갑시다. 그리고 나서 여 위에가 지금 이 지경인 건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발리스타 빨리 올라가자. 여기가 짠챙이 놈비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정리해주고 싶었거든. 로드킬! 아 기가 막히고요. 로드킬 타이밍 죽여줬고요. 자 풍차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측 웨이브 막을 준비하겠습니다. 우측 웨이브 우측 웨이브 막을 준비하면서 나무집을 좀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죠? 여기가 나무가 10자리가 올라가졌으니까 11자리가 한데 10자리로 먹자 일단 급하니까. 자 레인저 좀만 뒤로 빼면서 컨트롤 해가지고 잡아주면서 앞에 정리 마저 해주고 여기 발리스타 올라왔으니까 레인저 우측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틈새 이런데 조금 역겨우니까 저런 거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위로 올리면서 이제 나무집 올리겠습니다. 나무집 앞에 있는 나무 먹으면서 여기는 나무까지 먹으면 나무집 넉넉해지니까 나무집 올라가서 인컴 땡기고 솔저 뽑고 발리스타 빡시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심전력을 다하기 위한 충격타워까지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폭풍곳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풍곳에서 이제 충격타워를 이용해서 빡시게 한 방에 가야지. 원래 저런 틈새로 오는 게 제일 빡시긴 해요. 이건 뭐 고인물이건 뭐건 간에 다 터지는 거라 어쩔 수 없다. 다 당하는 거다. 3 4 3 3 4 집 충격. 자 테슬라 계속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식량 좀만 더 올라가지고 자 소웨이브 오는 거 오죠? 레인저 뒤로 빼면서 나가지고 아 충타만으로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충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충타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걸? 내 생각엔 이미 거기까지 예상은 하고 있다.
Aren't there other units to bother? Building complete. 자, 끝까지 빨리 올라가지고. 당연히 초비가 같이 오겠죠. 이미 우리 예상하고 있었잖아. 초비가 올 거라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측 웨이브를 생각을 해보자. 설 많이 빠졌죠? 확실히 좀 이제 좀 많이 빠진 티가 슬슬 나기 시작해. 얼굴 여기 턱살이랑도 많이 빠지고 요즘에 예, 확실히 좀 차이 나는 걸 느낌 나도.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인컴부터 빨리 쥐어짜보자고. 장가갈 준비하냐고요? 아니요, 저 비혼주의자인데요. 저 비혼주의자임.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 살기 좋은 날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혼자 사는 것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대로입니다. 반쪽 아닙니다. 자, 이제는 발리스타가 좀 올라가긴 해야겠지. 여기서 발리가 많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자, 발리를 빨리 올립시다. 첫 번째 웨이브는 발리를 지어서 막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솔저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아, 카페에 올려져 있는 버전인데 그 1버전이 있고 2버전이 있거든요. 1버전은 편의성 개선과 함께 좀 이제 난이도도 많이 나아진 개선 버전이고, 이거는 어려운 버전. 어려운 버전으로도 제가 공지사항으로 하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이것도 영웅 사용 가능해요. 영웅 사용 가능한데 그것처럼 영웅이 세지는 않아요. 영웅은 그냥 원래 그대로. 대신에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제 돌연변이 피는 8000, 공격력 2배, 그리고 자이언트 피 3만, 이동속 아 뭐야 공격력 2배 그 버전임. 안 그래도 캠페인이 어렵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캠페인이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지? 익숙해지면 좀 하긴 편해요. 그러니까 캠페인이 어려운 이유는 모르면 맞아야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모르면 맞아야지만 알고 나면 사실 또 좀 할만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이 게임의 문제가. 자, 여기까지. 국제가 50쯤 되니까 좀 여유가 있긴 하네. 자, 레인저는 이제 이쪽으로 타고 여기 위에 정리하러 가자. 철 먹으러 가야지. 솔저 뽑을 준비하자. 솔저를 좀 많이 뽑아야 돼. 알았지? 자, 인컴 더 쥐어짜고. 뭐가 됐든 인컴을 많이 쥐어짜는 게 일단 답이야. 쉬운 영웅 모드 괜찮지 않아요? 해보셨어요? 아, 이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능력자분들이 드디어 이제 클라이언트를 뜯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분한테 좀 이거저거 부탁드려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긴 한데, 또 이게 뭔가를 부탁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 고민만 겁나게 하고 있다. 네, 정말 고맙죠? 모드라니, 시상이. 솔직히 즐길 게 늘어서 좋죠, 우리는. 근데 쉽다고 해서 마냥 쉬운 건 아니고. Are there other units? 좀 뭐라고 해야지?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이지. 그건 아니더라고. 레인저가 굳이 왼쪽을 가주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아, 근데 그 영웅을 쓸 수 있다라는 거가 뭐가 장점이냐면은 좀 초반 운영이 확실히 낫긴 해요. 그 차이는 있어 확실히.
아니 초반에 그래도 영웅을 써서 그 펌핑하기 어려운 거를 펌핑을 할 수만 있어도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펌핑 가능해져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진짜 많이 좋아졌어. What? Yes. Roger that. 자, 이거 창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창고가 들어간 자리가 여기야? 여기밖에 없어. 마땅한 자리. 네, 초반 펌핑이 좋아지는. 아 왜냐면은 대부분 뉴비들이나 이 대합일 할 때 제일 많이 불편해하고 열받는 게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첫 번째 웨이브 올 때까지 짠 좀비들한테 시달리다가 웨이브도 못 보고 쫓겨났을 때가 제일 열받는 거거든요, 이 게임은. 근데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거는 좀 완화가 될 필요가 있었어. Are you sure? Great. Okay. Gotcha.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는 것도 찬성이다. 자 인컴 주어 땡기면서 하나씩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장 올라갈 자리 생각해가지고 실장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시장은 여기 가운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웨이브 오는 거 막을 준비합시다. 웨이브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사발리로 막으려면 좀 빡빡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사발리했습니다. 레인저 잘 돌려가지고 최대한 잘 막아보는 걸로 해서 이득을 좀 보려고.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득을 봐야 할 텐데. 봐야 하는데. 자 로드킬! 로드킬! 로드킬 먹을 텐데. 이러면 조금 위험해. 최대한 잘 끌고 끌어볼게요. 최대한 잘 끌어야 돼 이거. 오케이 최대한 잘 끌었고 일단 컨트롤러 커버 좀. 자 뒤로 다시 끌고 일부만 앞에다 붙이고 이러면 되죠. 자 이러면 컨트롤러 커버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남자 영웅이 더 좋아요. 여자 영웅보다 남자 영웅 기본 공격에 스플래시가 달려있어가지고 더 좋은데 좀 스피드가 느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야지? 약간 우리 우리 플레이어들은 또 마음이 가는 캐릭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왠지 그래도 역핵 아 맞잖아 다 똑같은 심정 아니야? 솔직히 그래도 역해가 좋긴 하지. 사실을 말한 건데요 뭐. 여자를 밝힌다고요? 아니 여자를 밝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캐릭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끌리는 캐릭터. 아니 생각을 해봐. 애정이 없으면 이게 육성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게 더 몰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정. 애정이 없으면 키우기가 힘들어. 자 이제 중요한 성장을 계속 가져가면서 솔저를 뽑아가지고 25일차 여기를 지금 밀어야 되거든요. 25일차가 좀 빡시기 때문에 아 성능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또 성능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자 안 죽게 컨트롤 잘 해주고요. 좋아요. 소웨이브 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춰서 대기했고 다음 빨리도 빨리 부셔주고 농장을 하나 올라갈 수 있긴 한데 농장 하나 올라가 놓고 나무를 더 캘 수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옆쪽이나 이런데 13짜리 하나 캐주고 나무 더 캐면서 이제 발리스타 앞으로 나갈 준비할 건데 솔저를 이용하긴 할 거거든요. 자 철을 먼저 빨리 먹어줘야겠죠. 그럼 철을 먹기 위해서 철라인 쪽에 발리스타를 일단 둘러싸줘야 되니까 앞에 레인저를 일단 커버해주고 솔저 여기다가 두 마리 놓고 레인저로 커버합니다. 소음이 많이 나면은 막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여기에 발리스타 하나 자 목재 추가로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메인이고 자 채석장 올라갈 준비. 석재 왼쪽에도 있는데 왜 안 먹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석재가 그렇게 급한 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왜냐면은 석재를 먹을 만큼 석재 건물 지을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일단 50만 캡시다. 50만 캐도 솔직히 나올 수 충분할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자, 솔저가 일단 사거리가 좀 기니까 솔저를 기반으로 해서 빨리 나가줄 수 있도록 하고 토지라 이전을 다 끌어갔다. 다음 레인저 좀만 더 앞으로 펼쳐가지고 이 발리스타 라인 제외한 왼쪽 라인을 좀 더 커버를 해줄 준비를 하고 대충 여기 정도로 발리가 올라가주는 게 맞지. 여기 정도? 그러면 여기 왼쪽 라인 대충 막아줬고 자 솔저 계속 뽑아주고 철 들어올 준비하고 좋아요. 앞에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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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일단 솔저로 이제 스서히 여기 빼기 시작하고 철 들어오면 솔저 뽑고 풍차 올라가는 거는 중간중간에 뭐 이런 데 일단 들어갈 거 준비하고 자 근접버거 잡아주고 좋아요. 자, 레인저는 일단 여기로 이제 대기하지 마. 당분간은 레인저로 여기 조금만한 데 이런 데 잡으면서 발리스타 같은 거 앞으로 빼줍시다. 자 인컴 더 올라가주고요. 이러면서 내 지퍼를 좀 키우고 솔저를 이제 공격도 뽑기 시작합시다. 솔저를 좀 많이 뽑을게요. 웨이브가 많이 옵니다. 솔저 그때 30마리에다가 발리스타 8대였나? 밀렸거든요? 밀렸거든요? 왜 밀렸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밀렸거든요? 자, 전방 관리하고 창고 들어갈 준비 해줘야 될 것 같고 솔저 더 뽑아야 되는데 인컴 950이고 자, 지금 웨이브 양이 고정이라고? 웨이브 양 늘어난 거 아니야? 웨이브 양 안 늘어났니? 그래? 그럼 나 혼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웨이브 양이 늘어났다고? 그건 그거대로 좀 문제가 있는데. 아 늘어난 게 고정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함. 자 이제 솔더 뽑아야 됩니다. 솔더 뽑고 앞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 레인저들은 일단 여기 대기하고 솔더 7마리로 앞으로 진출하면서 추가 솔더 뽑고. 자, 밀고 나갑니다. 25일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테슬라는 계속 올려주고요. 솔드 솔저가 너무 앞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 적당한 선. 좋아요. 앞으로 또 이동? 어택? 자, 농장 더 줘야 되고 신경 없으니까 위쪽에 좀 많죠? 솔저 뒤로 살짝 빼면 싸우고 이 정도는 뭐 몸빵하면 싸울 수 있을 만한 양이니까 여기다 농장 들어가주고요. 추가 솔저 빨리 뽑아주고 발리스타 올라갈 준비 뽑아하고 같이. 노다. 자 베테랑 너무 좋고 나머지 계속 올라가고 농장 더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올라가가지고 인컴 더 줄자고 인컴을 천 정도는 최소 맞춰주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풍차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 솔저 이용해서 위에 계속 밀어주고 페슬라 여기 올라가주고 자 솔저 11마리 나머지 20일 25일차 전에만 밀면 되니까 위에 집 있어가지고 물량 오는 거라 위에 밀리지 않는 솔저들 계속 보강해주면서 싸웁니다. 솔저 배럭이 2배럭이고 2배럭이라서 조금 밀리니까 한배 1배럭 정도만 더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지금 인컴으로는 사실 1배럭 더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계속 꾸준히 뽑는다고 해도 25일까지 많이 뽑아야 한 25마리나 될 것 같은데 지금 배럭 하나 더 올리는 게 맞긴 한데 배럭을 올려도 결국 결국 발리스타 짓고 뭐하고 하면 똑같은데 나머지 그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나머지 많이 올라가는데 아이 모르겠다 쬐! 쬐 수 있을 때 쬐!
Understood. Any orders? Orders, sir. Building completed. Ready and waiting. All the way. At your service. Sorry, sir. 자, 쬐세요. 계속 쬐세요. Good job. 자, 지금 상태면 윗집까지 밀 수 있을 것 같고. 벽부터 빨리 올라가보자고. 윗집을 미리 밀어놔야 좀 이따가 웨이브 때 더러운 꼴을 안 당하기 때문에 빨리 밉시다. 킬겟 골드를 안 배워가지고 조금 준비가 더 안 들어오는 거는 아쉽고, 목재 들어오는 걸로 빨리빨리 벽부터 올라가보고, 그 다음에 발리스타를 좀 빡시게 짓자. 빨리 빡시게 올라가는 거 좋을 것 같아. 자, 커맨더, orders, sir, all the way. 아직 모른다. 왜냐면 그때 깬 줄 알았는데 당했거든. 다들 깬 줄 알고 있었어. 그런 줄만 알았지. 그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물량이었지만 털렸습니다. 마괴는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발리 8개에 솔져 30마리 정도 있었는데 밀렸어. 자, 계속 슬슬 올라서 여기 목재 하나 먹어야 되고, 솔져로 윗집이라도 빨리 밀어야 되고, 일단은 당분간은 여기 배필왕자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좀 걸어보자. 자, 나머지 계속 올라가고 2000. 베테랑장 너무 좋구요. 좋구요. 목재 여기 11. 여기 11? 몇이야 이거? 모르겠다. 반대로 오면은, 아,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반대로 왔을 때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 반대로 오면은 벌써부터 어지러지는데? 반대로 오면 아,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것 같고요. 몸이 아픈 것 같고요. 네, 맵이 다 위에가 막혀 있어요. 나도 맵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윗공간을 먹으면은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좀 나쁜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솔저로 빨리 최대한 주변 정리를 하면서 레벨업을 해. 솔저 레벨업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그리고 집터 여기 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좋아, 좋아, 좋아. 발리스타 빨리 올라가. 얼마 며칠 안 남았어. 아, 맞아요. 북쪽에서 옵니다. 빨리 가자. 에이 솔, 잘할 수 있어? 뼈까지 올린다. 에이 설마 랜덤일까? 끔찍한 얘기하지 마요. 진짜 랜덤이면 미쳐버리니까. 랜덤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는 하고 있었는데 진짜 랜덤이면 미친다고. 아, 진짜 랜덤이면 어떡하지? 진짜 랜덤이면은 솔저로 최대한 갈가 먹어봐야지 뭐. 레인저 돌리면서 극한의 레인저 돌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함무 롤링 간다. 함무 롤링. 농장이
50에 41자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펜션 되네? 첫 펜션 나중에 펜션. 야 이제 웨이브 올 거거든? 지금 솔더를 개 열심히 옆에다 보내는 거는 베테랑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베테랑 찍으려고 일부러 이렇게까지 한다. 해야지. 솔더 베테랑이고 아니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자, 베테랑 좀 빠지고요. 자, 위에 테슬라 지어서 좀비는지 보고. 베테랑들 이쪽 올 때가 됐어. 집 집하고 여기 통착 부시고 농장 아니 여기 통착 아 이제 올 거예요. 알람 이제 울릴 때 됐어. 997 동쪽에서 자 농장이 올라갈 만한 자리가 사실 배치 배치 자 예쁘게 배치 아 어서오세요 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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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레인저가 한 번 더 돌려야 돼. 한 번 더. 어, 이거 뒤로 이렇게 한 번 더 돌려야 돼. 안 돌리면 뚫려. 어. 레인저가 돌리면 맞고 안 돌리면 뚫려. 그렇죠? 레인저가 딱 돌리니까 딱 되면 될 것 같지? 오케이. 야, 이거 레인저를 안 돌렸으면은 끝날 거야. 그럼 됐고. Is everything okay? 그러면 야 웨이브가 근데 이렇게 오면은 아 야 지금 빡친데. Ready and waiting. 야 이게 많이 빡친데. 아직도 갇혀 계시는군요. 아니라 오늘 그때 이후로 오늘 처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솔저를 진짜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Do you need me? Sorry, sir. 마지막에 전방향 웨이브일 거 아니야. 48일이면은 33일이 막이 아닌가? 여기는 왜 다 바꿔줬냐? 솔저 왜 불이 다 꺼졌어? 불 켜줘 불. 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막아야 돼 어차피. 다 막아야 돼. 에러 터져야 되고.
tell me what to do. 그러면 자 솔전 체이서 눌러놓을게요 이제. 유튜브로 보다 보면 잠도 잘 오고 재밌고 해서 승방 왔는데 듣다 보니까 조련된 파블로프의 개마냥 졸고 있네요. 구독 비선납하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이고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아비를 그 누구보다 제일 재밌게 잘 즐기고 계시네요. 이 대아빌 방송은 파블로프의 개마냥 졸고 있는 게 진짜 제대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방송을 아주 잘 즐기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파블로프의 개. 자 지금 일단 나무집부터 올라가고 시장도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집부터 올라가고 33일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웨이브를 양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땐 관리가 더 올라가는 게 맞는데.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All the way. Attention. 야 이거 근데 쉽지가 않겠는데. 어, 왜 이렇게 많지 근데?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인컴은 1300인데 1300 가지고는 지금 안 되나? 말벌 보급 오겠죠? 안 배워서. 안 배워서. 1300. 중앙은 상관없어요. 중앙 확장은 어차피 웨이브가 오는 방향이 아니어가지고. 자 나무집까지 올라갔고 인컴 1500. 1500이면 발리 3대밖에 안 되거든? 발리 3대 가지고 지금 라인을 막는다? 글쎄 여쪽에서 오는 것들은 아마 일로 다 올 거고 이쪽으로 뛰진 않을 거거든? 방어선을 여기하고 여기를 짜야겠어. 12시 농장 먹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농장을 아, 막기 전에 방어선을 먼저 짜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목재 타워 안 배우고 왔어. 내가 봤을 때 목재 타워를 배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금광은 뭐 빨리 먹거나 늦게 먹거나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막을 때까지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온다고 하면 벽 지어놓고 솔더로 막아보죠. 솔더 50마리거든? 46일차가 막이라고요? 아마 46일차 아닐걸요? 32일이 막이인 거 아니야? 나 약간 좀 32일이 막일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살짝 지금 오거든요? 난 살짝 왔어 지금. 그러겠지? 왠지 느낌이 막일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데. 7 안 남았다. 막에 맞다고?
on your orders. Orders, sir. Waiting on orders. Oh my. 거짓말이지?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제발 농담이라고 해줘요. 농담이지. 농담이 하나. Commander, is everything okay? Perfect.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Sorry, sir. I was cleaning my weapon.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Ah. 아니 근데 그러면은 되게 이거 진짜 빡빡한데? 아 위로 돌아서는 안 뛰어요. 이게 구조상 그걸 그렇게는 안 돼요. 구조상 나올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Great idea, sir.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Attention. 복제를 진작에 하나 더 켰어야 했는데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와서 짓는 거는 낭비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막이네요. 진짜 막이네요. 자, 막아보자.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많이 없고 진짜 열심히 짓는 수밖에 없어 지금. 열심히 지어서 방금 발리스타를 붙이. 이 위에도 문제네. 왼쪽하고 이쪽하고 최대한 잘 막아보자. 자, 옵니다. 막에. 자, 막에 오고요. 발리스타랑 해서 같이 방대. 여기 위에도 위험할 것 같고, 여기 왼쪽에는 당연히 여기가 라인이 메인일 줄 알았고, 솔저 여기 있는 애들 위로 올라가서 위에 같이 막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쪽이 좀 많이 빡빡한 것 같은데, 에디지는 못 가서 올라가고. 네, 어서오세요. 외부 양이 좀 빡시게 들어오긴 하는데 막긴 막을 것 같거든? 관리 빡시게죠. 여기가 위험하네. 여기 아래가 어디다? 여기? 아 거기다 막았다. 야 막았다! 아 야 이거 근데 진짜 전력으로 막아도 겨우 막네? 아니 뭐야? 아, 왜 이렇게 외부 양이 빡셨어?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무난하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야 양이 진짜 많아졌네요. 빡셔졌네요. 많이 템포도 엄청 빠르고 34일 만에 끝내버리네. 그! 못 깬다고 한 사람들! 어 이거 어떻게 됐나? 빈투스 크레인 황제께서 당신을 아련실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장군 어서 오게나. 아 내가 나갈게. 아 쏘리. 그 바빠서요. 나중에 뵐게요. 바빠서요.